엄마는 신이야. 엄마도 신이란 얘기도 많이 들었고, 엄마는 다 느끼고, 보고, 꿈으로 보고, 다 했어. 근데 왜? 왜 거부했어? 그러니까 고생을 했지. 응? 그러니까 고생을 했지. 그럼 마음, 딸도 고생시킬 거야? 마음 고생을 했지. 딸도 지금 잘 봐봐. 제정신인가? 새끼한테 그럴 수 있어? 그렇게 못해, 엄마. 이게 엄마 쪽 집안에서 오는 거야. 신은. 이걸 엄마가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. 응? 엄마는 남자복 없어. 서방복 없어. 사주팔자에. 평생 난 일하는 팔자야. 일했는데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. 그지 팔자야. 맞아. 응. 남한테는 다 잘해. 다 해줬지. 응. 남 엄마 남장사 시켜주면 엄마 다 성공시켜줬어. 근데 내 거는 안 돼. 엄마 손끝이 남들보다 못해. 성격이 남들보다 못해. 일처리를 남들보다 못해. 다 해. 남은 다 도와줘서 만약 남 가게 해줬으면 남 가게는 다 도와줬어. 근데 내 거만 안 돼. 희한해. 그게 엄마 사주의 신이 나를 꺾은 거야. 엄마가 신을 무시한 거고. 엄마는 무당됐어야 돼. 응? 그 옛날에 한번 되려고도 마음도 먹었었어. 응? 근데 엄마가 신을 받아놓고 무시한 거야. 안 했는데. 띄어만 났잖아. 굿하면서. 뭐 그런 건 없었는데. 응? 기도 어디 따라간 적 없었어? 한번 따라갔어. 그때 엄마 그때 다 받았잖아. 근데 일하러만 갔지. 그냥 가서 밥 해주고만 했지. 밥만 해주면서 엄마는 다 느꼈잖아. 그 내 눈에는 다 이렇게 그럼. 거짓말을 보이는 거야. 그래서 그랬잖아. 그 딸은 무당 못돼. 직성은 있는데 신은 신감으로는 아니야. 근데 눌러줘야지. 그러니까 그 자식은 무당이 돼. 응? 그래서 잘 빌어주라는 거야. 이거 잘 엄마가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. 올 내년에는 엄마 몸관리 잘 해야 돼. 응? 그 정신 좋았던 것도 지금 정신이 없어. 응? 항상 일만 해. 또 일하는 게 재밌고. 재밌지? 누구 주는 게 재밌고. 응. 엄마는 그리고 큰 욕심은 없었어 지금까지. 응. 근데 남은 건 병밖에 없잖아. 힘든 거. 나 몸뚱아리가 그냥. 그치. 육신이. 응. 근데 누구한테 인정받았냐고. 하나도 인정받은 게 없어. 통장에 있는 돈은 꼬로 못 봐. 없어. 누가 또 빌려달라면 다 빌려줘. 응. 빌려줘. 근데 못 받아. 못 받아. 엄마 못 받은 돈 받았으면 그 집 한 채도 샀어. 못 받아. 진짜야. 못 받아. 그리고 엄마는 달란 소리 못 해. 남들 같으면 엄마 보면은 성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이 약해. 맞아요. 그러니까 맨날 나는 맨날 빈손이지. 그 집 좀 이사할 생각 없어? 집 좀 옮길 생각 없어? 집? 응. 그건 뭐 신랑 앞으로 돼 있으니까. 집이 좋은 집이 아니야. 운기가. 집이. 응? 그 집에서 돈 버는 게 없어. 그렇지. 돈 버는 건 없지. 그냥 먹고 먹고만 살고. 응. 그냥 잠만 자고 그렇지. 응. 그게요. 터가 습하단 말이야. 움산하단 말이야. 그 아파트인데. 아파트든 뭐든. 터가 좋은 터가 있고 나랑 안 맞는 터가 있는 거야. 그 내놓은 그것도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. 또 나가려면 돈도 없고. 없어. 근데 내가잖아. 어쨌든 몰라. 그 집이 좋은 집은 아니다 이거지. 응? 그리고 아빠 사준 또 돈이 없어. 없지. 응? 그 아빠는 인복이 없어서 그래. 신랑하고는 만날 싸움이야. 안 맞으니까.
엄마도 잘못하는 것도 많잖아. 그렇지. 둘 다 똑같은 거요. 아빠도 엉뚱한 거요. 사업 수단이 없어. 그래서 지금 뭐 돈 번다는 소리 못 하겠어, 엄마 아빠한테. 응? 근데 뭐냐면 이런 풍파를 자식한테만 넘겨주지 말해. 엄마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그래. 엄마는 어차피 엄마 인생은 이제 이랬나 저랬나 그치? 먹고는 살고 하는데 내 새끼한테 대물림을 시키지 말아라.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? 붙어서 풀어서 새끼를 풀어줘야지. 엄마가 많이 풀어줬어야 돼. 그 저 집은 칠성에다 많이 빌던 집이야. 그래서 자손이 귀한 집이란 말이야. 어떤 집이? 우리? 시댁뿌리. 저 교회 다니던데? 다도 목사 꾸몄어. 근데 안 되는 거야. 자식 그러면. 우리는 진짜 응? 산은 많이 우여가지고 난 그럼. 자식이야 우리는. 응. 우리 아버지가. 진짜요. 내가 알아. 만나 그 빌었어. 되게 많이 단지도 놓고 빌고 산에다 놓고 빌고 산에 이런 녹그릇 옛날에 그럼. 이렇게 냄비 녹그릇 된 거 산에 가서 밥 해가지고 올리고 소재 올리고 그럼. 내가 그거 조그마한 게 따라가서 내가 알아. 그랬잖아. 엄마네는 신이란 말이야. 그걸 엄마가 몰래 무당이 됐어야 되는 거야. 그게 풍파로 오는 거야.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야. 뭘 해도. 그렇지. 사업을 해도 안 돼. 뭔가 해도 안 돼. 안 돼. 다 낙방이야. 주머니 돈 들어 있을 수가 없어. 누가 달래 해도 달래 해. 달래. 내가 안 나가면 아빠가 나가고, 아빠가 나가면 내가 나가고. 근데 열심히 살았잖아 지금까지. 열심히 살았지. 응? 나만큼 병밖에 없는 거야. 그럼. 근데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줘야 될 거는 새끼한테 이런 것만 안 물려줘야 돼. 내가 막아주고 가야지. 우리 딸은 아들을 못 낳겠어? 내잖아. 신의 벌이 들어왔어 저기를. 아. 신의 벌이 들어오고 태아량 지운 애기 벌이 들어오고. 그럼 어떻게 한대요? 그래서 그걸 잘 풀어줘야 되는 게. 그래야 자식 하나를 더 낳아서. 저기는 병원 가서 낳아야 돼. 그냥 못 낳아. 그렇지. 나이가 있고. 나이가 있든 적건.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? 그래서 있잖아. 신을 풀면서 엄마한테 있는 신을 내려놔야지. 그래야 새끼한테 안 가지. 그래서 요즘 법당에다 몰아주고 움직여주고 그러고 엄마 마지막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끼는 그런 풍파를 들지 않아야지 새끼한테. 지금 봐봐. 어쩔 때 우리 애한테 하는 행동이 이상해. 자기 애인데도. 승기 쟤한테 다 풀잖아. 못 느껴? 느낀다고. 어? 내 자식을 이렇게 어렵게 낳았으면 그렇게 돼? 이뻐하고 깨물어줘도 못할 바 있는데 먹는 것도 비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. 그리고 어제도 부대거리 한번 했더니 아 괜히 승질내가지고 지랄하더라고. 응? 애는 똑똑해요. 야무지고 어린애가 눈치 걸면 빠른데. 아이고 너무 영리하다고. 애는 애 나르르면 있어야지. 어? 너무 약 닦고 지랄하는 거야. 얄밉다.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지금.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. 얼마 들어야 돼요? 예? 이거는 이따 내가 끄고 얘기해 줄게. 응? 그렇게 해서 해놓고 놔야지 엄마도 전화로 편한... 할 수도 있어요? 예, 전화로 주셔요. 전화로 드릴게요. 예, 전화로 주셔요. 예.